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벌써 이제 라디오 방송, 또 우리 천만 라디오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침 6시면은 여러분 아시죠? 땡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6시에 땡 하고 시작하는데, 보니까 보통 딱 시작하면은 뭐 여러분들 딱 보니까 실시간으로 많이 이제 들어주시더라고요. 항상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깐돌이 오빠, 깐출이 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열심히 해야죠. 삼성전자 열심히. 저는 열심히 떠들어 대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세뇌 당하고, 삼성뽕. 삼뽕의 기운을 가득 마음속에다 담아놔야 돼.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구독자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도 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가보는 거지. 근데 실제는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투자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헥헥거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니까 이제 탈락하고 도망가고 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도망가는 거 어쩌겠습니까? 잡아가지고 제가 뭐 남의도 꽁꽁 묶을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힘들어서 떠난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장기 투자해야겠다고 마음가짐 가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요. 뭐 삼성전자, 만약에 한국에 삼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삼성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상당할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응? 삼성전자. 옛날에는 삼성전자 참 그렇게 막, 그 존재감 없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최근 한 십몇 년 동안에는 삼성전자의 그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보여줬죠. 또 성장해 왔고. 하여튼 삼성전자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거기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라겠죠. 그룹이 주요 15개사, 15개사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한 400조 원을 넘었다네요. 400조 원. 매출이 4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나 뭐 원자재, 뭐 공급망 등 그런 각종 위기가 있었죠. 또 변수도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삼성그룹 매출은 여전히 한국 그 GDP의 20% 수준이죠. 20%의 수준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막대한 비중.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참 위대한 기업, 큰 대기업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좋아요. 예전에는 대기업을 참안 좋은 시각으로 봤는데,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이 같은 흐름에 최근에 여당 지도부 등그 정재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사면이죠, 사면. 사면에 대한 여론이 확산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체제에서도 삼성이 뭐또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삼성그룹의 15개사 그 매출, 그리고 GDP의 20%가 넘는다고 했겠죠. 그래서 그 각사의 그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집계한 결과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전기, 물산, 화재, 생명. 하여튼, 그룹 내 15개사의 그 매출은 총 417조 9,235억이에요. 응? 417조. 아, 417조 9,235억이다.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얼마입니까? GDP가 한 2,057조 정도 되는가 봐요. 2,057조 4,478억이니까 한 20.3%야. 응? 20.3%.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20% 전후를 현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응? 대단한 기업이죠? 삼성그룹의 그 전체 매출 증가세는 GDP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의 그 매출 상승이 국가 경제 성장과 약간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난해죠.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뭐 삼성전기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DS, SDI 이런 게 있어요. 삼성 SDS, SDI 등 그룹 내 보면은 그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해서 400조 매출을 견인했다. 400조 매출을 견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룹 내 가장 많은 그 비중이죠. 66.9%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280조야, 삼성전자 280조 정도의 그 가까운 매출을 보여준 겁니다. 삼성전자만. 그 전년에 236조 8,070억 원 대비해서 40조 원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실적 확대를 주도를 했어요. 이외에도 삼성생명이 한 35조 한 790억 정도, 그리고 삼성화재가 한 24조 한 4,400억 정도 되는가 봐요. 하여튼 금융 계열사들을 중심으로도 매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가 한 13조 6,300억 정도, 그리고 SDI가 한 13조 5,500억 정도로 집계가 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룹 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멋져죠, 멋져. 아주. 그래요, 삼성그룹이 이렇게 법인세만 해도 얼마야, 법인세. 야, 법인세가 17조가 넘어요. 17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낸다, 세금 참. 임직원이 얼마냐? 한 20만 명 정도예요, 20만 명. 이렇게 국가 법인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20%를 넘는다는 겁니다. 삼성그룹 법인세 규모가 아까 말했죠. 17조 1,365억이야. 그 기재부에 따르니까 지난해 연간 법인 세수가 70조 3,963억이었거든요. 법인 세수가. 그리고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법인세가 24.3% 차지한 거야. 삼성이 그만큼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 그런데 삼성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니, 참, 얼마나 웃깁니까? 대단하죠? 지난해 법인세 수는 2020년 55조 5,132억에서 14조 8,800억 정도가 급증을 했어요. 지난해 삼성 그 그룹의 기업들이 사상 최고 매출과 이익을 이제 달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수 증가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했고, 기업별로 보니까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얼마냐? 13조 4,444억이에요.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한 6,514억 정도 되고, 삼성전기가 4,136억, 삼성 SDI가 한 4,129억 정도 됩니다. 법인세. 대부분 기업이 수천억 원이 되는 법인세라는 거야. 수천억. 이렇게 수천억 벌기도 힘든데, 수천억 원을 세금을 내는 거야. 법인세를. 15개 사그 임직원 수가 아까 말했죠. 20만 802명. 그 3반은 2020년 기준이네요. 그래서 20만 명이 넘었어요. 20만 명. 대단하다,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장교랑 부사관, 이 직업 군인이 한 20만 명이에요. 직업 군인 20만 명. 서울시 용산구 인구 22만 명과 거의 맞맞다. 근데 용산구 인구가 맞먹는 그런 수준이다. 이 중에 삼성전자가 한 11만 3,485명, 11만 3,400명 되고, 가장 큰 비중 한 56%를 차지하고요. 이외에 삼성 SDS가 한 12,000명 정도, 삼성 전기가 11,866명, 그리고 SDI가 11,315명 정도 해가지고 1만 명을 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삼성은 참. 하여튼 뭐 산술적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하죠. 하여튼 삼성이 이제 삼성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 뭐 산술적 규모를 벗어나 가지고 더큰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 글로벌 반도체하고 모바일 가전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화재, 생명, 하여튼 그룹 금융사도 보험, 증권, 카드 등 국내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국내 바이오업계 자산 규모 1위업 기업이고, 중공업도 조선업계 뭐 3대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요. 여기에 이제 갈수록 이제 치열해지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맞서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뉴 삼성 기치를 내걸고, 그룹의 대내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삼성의 그 혁신하고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 경제 큰 틀에서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있는데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면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떠나서 삼성전자 그 주주 환원 정책에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먼저 내가 볼 때는 사면은 둘째치고 지금 볼 때는 사면이 전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 가지고 지금 주가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지. 어? 액션을 취해야지. 이재용 부회장이. 응? 뭐 주주환원 정책도 떠나서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 관리도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모든 난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클리어 시키고 나서 뭐 사면 이야기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게 하니까 좀 짜증이 확 나네요. 어느 순간 진짜. 어?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내가 감정을 약간 실었는데 하여튼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빨리. 어? 우리 카카오처럼 카카오 누구야 그 사장처럼 새로운 사장처럼 뭔가 주가 15만 원 올리겠다.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럼 이재용 부회장도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한 10만 원뭐 올릴 때까지 뭐 제가 뭐, 뭐 월급을 어차피 안 받는 사람이니까 뭐 삼성 사장들 뭐 기본금만 주겠다.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해야지 뭔가 주가도 막 올리고 하는 거지. 뭐 연봉 수십억씩 받아가가지고 할거다 누리고 주가는 개판 만들어 놓고 꼴랑 사야 뭐 만주 사고. 어? 만주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연봉이 뭐 100억씩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만주는 좀 그렇잖아. 내가 올 때는 더 사야지. 응? 더 사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게 더 진짜 말 그대로 좋은 회사다. 애사심도 보이고 애정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는데 계속 사면 얘기 나오니까 조금 제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하여튼 삼성은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냥 이병철 회장부터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성장해 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들어왔어요. 뭔가 보여줘야 돼. 뭐 보여주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뉴 삼성 외치긴 하지만은 실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실적으로. 모든 건다 실적이야. 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재용 부회장이 꼭 되어주세요. 1교시는 여기까지.